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에 미러볼 있어요? 네, 미러볼 있어요. 좋았어. 아, 운동해요? 사실 뭐라도 조금 먹으면 아주 운동을 해요. 약간 강박이 있나 보다. 살이 찐다는 거에는 걱정이 많은가 봐요. 제가 꿈이 뮤지컬 배우인데요. 좋은 배우는 이 하얀 백지장 같은 상태를 만들어서 어떠한 색깔을 입혀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저를 마르게 만들어서 더 많은 배역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목표 때문에 하는 거. 수험생이니까. 저는 오히려 저렇게 좀 학원 가서 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아빠랑 좀 노닥거리기도 하고 좀. 불안한 거지, 지가. 어머! 이거 중학댄스 아니야? 셀럽 그거 아니에요? 이 셀럽 파이브 아니야? 어, 되게 잘한다. 아침에 삼겹살 먹으면 벌써 소화됐을 것 같아. 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것 중에 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2시간, 3시간을 춰요. 아빠 끼야. 왜 또 가요? 왜 갔어? 왜? 놔두지. 근데 아빠 앞에서는 안 치나 봐요. 창피하니까. 닫아버리네. 야. 아, 땀난 거 안 보여? 엄청 열심히 했어. 야, 근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응? 하게 바로 정리. 바로 정리 들어가는. 정리됐어, 정리됐어. 아, 좀. 아. 아빠 여기서 좀 보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아빠 여기서 좀 보면 안 돼? 안 돼. 야, 좀 쉬엄쉬엄해. 아빠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아, 진짜? 어. 아빠 좀 보면 안 돼, 여기서? 네. 그래? 아,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빡세게. 그래? 근데 서 있는 모습 봐, 아빠의 손을. 땀 흘려. 아빠 그냥 나가 있어? 응. 아빠 할 거 해, 왜? 아, 알았어. 아빠 할 거 할게. 아, 왜 또 삐지냐? 아니야. 해, 알았어, 해.